증거금이요? 선물하세요? 증거금 달라는 건 선물인데 사는데 왜 증거금이 왜 필요해? 네, 선물은 증거금을 넣어야 돼요. 추가로 떨어졌을 때 계산을 해서 잃었을 때 대비해서 내가 사는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증거금이 더 들어가야 돼요. 선물은 그렇습니다. 경험 없으면 선물하지 마요. 실력 없고 경험 없으면 하면 안 돼요. 선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. 나도 굉장히 조심해요. 선물은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냐. 할 수 있어요. 할 자신 있어요. 수익 많이 낼 자신 있어요. 선물. 국내 선물, 해외 선물 다 할 자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선물 중에 해외 선물도 있고 국선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주식도 있고 이 세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. 그죠? 우리나라에는. 뭐 ETF는 뭐 가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까지 따지면 네 가지야. 그죠? 옵션까지 하면 네 가지인데 하려면 한 가지만 매달려야 돼. 내가 두 가지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내가 해외 선물하고 주식하고 같이 병행을 해봤어요. 했는데 몸이 피곤해서 체력이 딸려서 안 돼. 체력이 딸리니까 정신이 올바르지가 못해.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내가 병행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체력이 자신이 없어. 잠을 못 자갖고 몽롱한 상태에서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. 실수도 나와.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싶지만 안 해요. 왜냐? 실수 나오면은 바로 욕 나와. 실수하기 싫어. 그래서 주식만, 그리고 안정성이, 주식이 더 안정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내가 병행을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. 무조건 선물이면 선물 한 가지만 매달려야지. 상품 두 가지 세 가지를 겹쳐서 한다? 다 작살나 다. 왜? 사람이 머리가 한계가 있어. 체력도 한계가 있고 뭐든지 한 가지만 매달리세요. 한 가지만. 이것저것 움직이면 안 돼. 맞아. 선물은 애인한테 모르면은 애인한테 하는 게 최고요. 선물은 진짜 매달리지 않고 경험 없으면 무조건 죽어요. 움직이는 차트가 전체 그림은 똑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같은데 약 9% 10%면은 아웃이요. 9% 10% 있으면은 아웃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이틀만 잘못해도 이틀만에 올인도 다 해. 네, 선물은 해외 선물은 정말 그것만 매달리는 사람 아니면은 하면 안 돼. 나는 아직까지요 해외 선물이고 선물에서 돈 딴 사람은 못 봤어. 중장기로 5년 10년 한 애들을 봤을 때 선물한 애들 100이면 100 다 죽었어. 우리나라에서 탑이 누구인지 알아요? 모르시죠? 3천억 버는 사람이 있었어. 2-3천억 번 사람이 있었다고. 2-3천억. 여러분들 안 믿겨지죠? 2000년도 초에 2천억 가까이 번 사람이 있었다고. 우리나라에 2천억 가까이. 2000년도 초에 선물시장에서 2천억 가까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 있었어. 진짜로 실존이 있었어. 한 사람 있었어. 누구냐? 압구정 미꾸라지. 인터넷 쳐봐요.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?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?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? 맞아요. TV 나오더라고. 네, 참 안 됐더라. 안 됐어 진짜. 정말 안 됐더라. 쫄망했어. 쫄망 진짜로. 너무 안 된 거야. 어? 신화적인 인물이 영원히 신화로 남아야 되는데 현재 이름 그냥 유명한 방송국이면 몰라. 유명한 방송국도 아닌 데서 출연하더라고. 그 사람이 세력이었거든. 우리나라 2000년대 초에 네? 그 사람이 뭘로 날렸냐? 선물로 날렸어요.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깨진 거예요.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없을 때 하루의 거래량이 국선 거래량이 몇백억밖에 안 될 때 세력을 해갖고 돈을 번 거예요. 근데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들어와서 선물시장을 움직이니까 돈에 밀려갖고 죽은 거예요. 국선에서 밀리니까 해외 선물을 한 거야. 해외 선물을 해갖고 또 아작이 난 거야. 결론은 뭐에서 죽었다? 선물에서 번 돈 선물로 다 패대기 쳤어요. 욕심을 더 부린 거야. 2000년대 초에 번 거예요. 그 돈을 다.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사람이. 신화적인 인물이면 거기서 끝나고 자기가 세력으로 움직여서 선물시장을 움직였으면 먹고 도망갔어야지. 그리고 이 세계 떠났어야지. 근데 더 버는 욕심에 작살 난 거. 안타까운 사람이에요. 정말 안타까워.
TV에서 이렇게 나온 거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신화적인 인물이 신화가 돼서 남아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거. 그래서 선물 시장은요,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면은,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이 내 후배 중에 후배가 그 압구정 미꾸라지 그 회사에 근무했었어요. 한때.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아요. 건물도 있었고, 강남에 빌딩도 있었고, 어마어마하게 살던 사람이에요. 근데 지금은 엉망이 됐다는 거. 선물은 그렇다는 거. 한 방도 있지만, 한 방에 좋은 것도 있다는 거.